뉴스 속으로. 지난 주말 두 번째 암살 시도를 모면했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팍스 뉴스 인터뷰에서 범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선동적 표현을 믿었다라면서 그것이 나를 총에 맞도록 만들고 있으며 그들은 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내년부터 재택근무를 폐지합니다. 이 앤디 제시 아마존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2025년 1월 2일부터 주 5일 사무실로 출근해 협업과 또 업무 연결 증진, 사내 문화 강화에 협조해 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봉하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두 달 동안의 연이은 암살 시도를 모면하면서 피닉스, 이 불사조로 불리기 시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선 경쟁자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대한 날선 비난을 쏟아내고 있네요. 네, 어제 팍스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암살 시도범이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나 트럼프에 대한 과격한 레토릭 표현을 믿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범인이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해서 총을 쏘려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후보는 그들 주장이 나를 총에 맞도록 만들고 있는데 나는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고 바이든과 해리스는 미국을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즉 스스로 자신을 미국 민주주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을 한 셈인데요. 바이든과 해리스 부통령의 언사가 트럼프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런 논리를 핀 것입니다. 경제 문제를 거론하는 어제 오후에 가상화폐 관련 온라인 대담에서도 이 암살 시도를 언급했죠. 네, 경제 문제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자신에 대한 얘기도 꺼냈는데요. 취재진 앞에서 암살 시도와 관련해서 많은 언사, 레토릭이 있었다면서 특히 민주당원들이 자신과 관련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 7월 13일에 그 첫 번째 총격을 당했을 때 그 직후의 대응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공화당에서는 그 당시에 트럼프를 관역 정중앙에 놓아야 될 때라는 그런 바이든 대통령의 7월 8일 발언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졌는데 막상 두 달 전 총격 미수 사건에서 트럼프 본인은 정적들의 책임을 직접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자제를 했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를 벌리고 있었던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한 후보 해리스 부통령과 초박빙 경합을 벌이고 있고 또 어떤 언론기관에서는 트럼프가 상당히 뒤지고 있다 이렇게 그 조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대응 방식도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차례 거듭 된 암살 시도가 자신에 대한 정적들의 정치 공세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공화당 또는 무당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한편 또 민주당의 자신에 대한 공세 예봉을 무디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는 트럼프 후보가 적극적으로 속내를 드러내면서 반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반면에 자신을 경호한 비밀 경호국 요원에 대해서는 환상적인 일을 했다며 칭찬했네요. 보통 트럼프 후보가 대체로 칭찬이 인색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SS 비밀경호국을 아주 치켜 올려 세웠습니다. 15일 일요일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에 총소리가 4번 또는 5번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 SS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자신을 붙들고 카트를 통해서 이동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는 그때 5번 홀에서 그 그린 위에서 마지막 버디 퍼팅을 성공시켰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농담을 섞어서 당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유세 막바지에도 일요일날 골프를 치고 있는 여유를 과시한 트럼프 후보 타이거 우즈가 감탄할 정도로 골프 광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요원이 용의자 총구를 보고 그곳을 향해서 사결을 했다. 우리가 들은 총소리는
그 소리였고 상대 용의자는 한 발도 쏘지 못했는데 트럭을 타고 도망가는 용의자를 또 용감한 시민이 쫓아가서 번호판을 촬영해서 용의자 체포에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 7월의 암살 시도, 이번의 암살 시도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미국 248년 역사상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가 두 달 사이에 두 번이나 암살 위기를 모면했다.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상당 기간 동안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암살 시도는 대선 승패를 좌우하게는 핵심 경합 지역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 인근 야외 유세 현장에서 발생했는데 실제로 총알이 몇 번 트럼프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요일 두 번째 암살 시도는 트럼프가 갖고 있는 골프장 플로리다주 골프코스에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첫 번째 암살 시도자가 이름이 토머스 크룩스라는 21살의 그 젊은이였는데 바로 현장에서 SS 요원의 사살이 됐죠. 그 반면에 두 번째 용의자 라이언 라우스는 내후년에 이제 환갑이 되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백인인데 미리 사건이 들통나서 도주하다가 잡혔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백인 남성으로 20대와 50대 나이 차이는 있지만 두 사람 모두 평소에 행동 그리고 정식적으로 성격 장애가 큰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암살 시도에 사용된 총기류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일단 두 달 전 그 크룩스가 쏜 것은 AR-15 계열 소총인데 58년도에 아말라이트사가 개발했고 육군에서 오래 사용했고 한인들에게도 익숙한 M16 민간용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에 단골로 등장하는 모델이 바로 AR-15 계열 소총인데요. 그 반면에 그 이번에 미수에 그친 라오스의 총은 AK-47 유형인데 47년도에 러시아에서 제작됐다는 이유 때문에 AK-47로 명명이 됐다고 합니다. 값이 싸고 사용도 편하고 관리도 아주 그 용이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소총인데 이 총은 중동과 동유럽 이슬람 국가 같은 테러 단체에서도 아주 애용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트럼프 후보는 이번에 벌어진 사건을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선거 60일도 남지 않은 막판 시점에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계기로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0일 텔레비전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사실상 판정패했다. 어떤 이들은 KO패 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자신에게 꼭 불리하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사건을 무당파까지 포함하는 모멘텀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나이가 많은 후보에 대한 걱정도 불식을 시키고 그리고 강력한 이미지를 또다시 강조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솔직히 민주당에서는 이번 두 번째 총격 미수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결론적으로 해리스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 트럼프에 대한 관심이 또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지지층이 또 결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금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민주당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그 지지세를 확대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로 활용하겠다. 이런 보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이번 판세를 좀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의견이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어서는 트럼프 후보에게는 확실히 기회로 보입니다. 무당파 중도층을 흡수하고 자신에게 다시 그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그렇지만 첫 번째 유세 때와는 달리 두 번째 암살 시도가 트럼프 후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일요일 날 골프를 치다가 한마디로 놀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고 또 총격 자체는 이제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장소와 상황의 차이 때문에
대선 판세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다소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민주당의 선동적 언사를 맹렬히 비판했네요. 네, 자신을 지명해 준 주인을 향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민주당 측에 공격을 가했는데요. 뉴욕타임스 CNN 보도에 따르면 벤스 상원의원이 어제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신앙과 자유연합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벤스 부통령 후보가 내가 보수주의자 공화당 소속이지만 우리들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죽이려고 시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지난 두 달 동안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죽이려고 한 사람은 벌써 두 명이 나왔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가 언사를 자제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트럼프를 없애야 된다고 말한 댄 골드먼 뉴욕주 하원 의원 발언까지 꺼냈는데요. 우리 공화당도 이렇게 막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벤스 부통령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를 제거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말은 중단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누군가 크게 다칠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고 또 2주 뒤 10월 1일 뉴욕에서 열리는 민주당 팀 월즈 부통령 후보와의 TV 토론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정말 말들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트럼프를 뭐 제거해야 한다, 뭐 누구를 없애야 한다 이런 식의 발언들은 이 보통 사람들이면 모르지만은 약간 좀 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을 또 믿고 실천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벌써 두 달 사이에 두 번 암살 시도가 특정 후보에 몰렸는데요. 그 두 사람 범인 용의자들의 정신 상태가 올바르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회사 화장실을 갈 때도 보디가드를 대동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네, 트럼프의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일어나자마자 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 옛날 이름 트위터죠. 여기에 어째서 왜 아무도 바이든과 카말라는 암살 시도도 하지 않느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9시간 만에 삭제라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회사 화장실을 갈 때 보디가드를 대동할 정도로 그 일론 머스크가 최근 자신의 암살 위협에 느끼는 공포가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상급 경호를 제공하는 미니 비밀 경호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부자인 머스크가 그 보디가드 무리로 둘러싸이면서 자신과 주변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그의 경호 인력이 돈과 유명세가 더 커질수록 부풀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거의 40명의 경호 인력이 그 머스크가 참가하는 장소 참석자들의 소지품을 다 체크하고 머스크가 무대에 오르고 행사장에 머물면 장내 움직임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경호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는 뜻에서 그 머스크 역시 자신이 세운 파운데이션 시큐리티라는 경호회사의 보호를 직접 받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네,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거물급 유명 인사들과 만나고 이 마리아나 대마초도 공개적으로 피우면서 거칠 것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 겁이 많은 모양이네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변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2,40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을 빼고는 단연 민간인으로 세계 1위 규모죠. 유명세 커지면서 신체에 대한 위협도 증가하고 경호 인력도 자꾸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초창기에 일론 머스크는 스스럼 없이 팬들과 전화,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테슬라 자동차를 초기에 구입하는 소비자와는 직접 현장을 찾아서 사진까지도 찍을 정도로 아주 서민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는데요. 경호에 대한 집착이 다른 세계적인 부호들과 비교해서 유달리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테슬라가 머스크 경호를 위해서 쓴 돈이 240만 달러였는데 그 지난 10년 전에는 한 달에 15만 불만 지출을 했는데 이 액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 라이벌 회사 애플의 CEO죠. 팀 쿡은 경호비로 지난해 겨우 82만 달러만 썼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베조스 경호비용 역시 160만 달러 수준에 그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스크도 한때는 보디가드를 두 명만 데리고 다녔고 자동차 안에 열쇠를 두고 오면은 본인이 다시 직접 차에 가서 혼자서 열쇠를 갖고 왔는데 이제는 그런 일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아주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자기 돈으로 경호비 지불하니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만은 일론 머스크가 진짜 어제 한 얘기 같은 것도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얘기죠. 네,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 같습니다. 트럼프는 두 번씩이나 저격을 당하는데 어떻게 뭐 바이든이나 해리스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왜 그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없는가? 이런 식의 글을 올린다는 게 이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물론 뭐 지금까지도 여러 번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거 큰일 나죠.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이런 발언은 좀 어느 정도 사법 당국에서 좀 저 처벌을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 말 듣고 또 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 조심해야죠. 아무리 돈이 많고 자기가 하다 그래도 자기는 할 말 다 하고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이곳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록적인 폭염에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내리고 또 눈까지 내리는 예상치 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인 치폴레가 남가주 일부 매장에 로봇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또 일정하지 못한 음식 양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노숙자 텐트촌 철거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던데 좀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LA 한인타운 칠가와 세라노에서 이 노숙자 텐트 클리닝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피오피코 도서관 주변으로 이제 노숙자들이 텐트와 물건들 속에 생활해 왔는데요. 아마 지나가시면서 보신 한인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쯤부터 LA 시청에서 이제 정부 직원들이 나와서 그 텐트 또 그 물건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작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곳에 있던 노숙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숙자들은 쉘터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노숙자 최소 12명이 쉘터로 옮겨갔는데요. 이 쉘터로 들어가고 싶은 노숙자들은 다른 그 친구 노숙자들한테 오늘 소식을 전해 듣고 일부러 이곳 LA 한인타운 칠가와 세라노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LA 시는 대시버스를 갖고 왔고 노숙자들은 그 버스에 탑승해 쉘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데이트되는 소식은 오늘 이브닝 뉴스에서 저희 기자 리포트를 통해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거 캘리포니아주 날씨가 아주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네, 남가주에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기록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번 주 들어 기온이 꽤 떨어지며 이른 새벽 또 늦은 밤엔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평년보다 많이 내려간 기온을 기록하는 지역도 상당수인데요. 이달 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LA 다운타운은 무려 111도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기온이 약 40도가량이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내일과 모레 LA 지역엔 이슬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도 나왔고요. 그리고 요세미티엔 심지어 이른 시기에 눈이 내린다는 놀라운 예보까지 들려왔습니다. 옥스나드 국립기상청의 브라이언 루이스 기상학자는 이건 꽤 좋은 온도 변화이고 그 폭염 이후의 안도감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산불에 관해서는 아직 안도할 정도는 아니라고요.
네, 선선한 날씨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다음 달에도 다시 따뜻해지고 또 건조해지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로써 산불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UCLA 기후과학자 다니엘 스웨이는 전했습니다. 해상풍력 시즌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또 이번 가을에 산타에나나 아니면 그 디아블로 강풍이 불게 되면 아무래도 산불 위험도 그에 따라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 대부분 지역에서 산불 위험이 낮은 앞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를 즐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캘리포니아주 산불 위험은 앞으로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캘리포니아 산림 소방부 대변인은 전반적인 산불 시즌에서 지금은 아주 작은 변화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요. 패턴이 바뀌면서 날씨는 기복이 있기 때문에 산불 시즌의 전체적인 결과는 반드시 바뀌진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더군다나 남가주를 보면 사실 가장 피해가 크고 가장 파괴적인 산불은요. 보통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때 산타에나 강풍이 불어와서 작은 산불 불이 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고요. 연이은 습한 겨울, 건조한 여름, 이게 풀과 좋은 연료를 불에 타기 쉽게 만들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을이 점점 더 건조해지고 우기는 또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남가주 해안에서 오는 12월까지 정상 이상의 산불 가능성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인 치폴레가 이 남가주 일부 매장에 로봇을 배치한다고요? 네, 치폴레는 어제 남가주 매장 두 곳에 로봇을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곳은 헌팅턴 비치 지역의 매그놀리아 길에 있는 매장이고요. 다른 한 곳은 뉴포트 비치, 이 코로나 델 마 지역입니다. 네, 이곳에 배치된 로봇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두 곳의 로봇은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하나는 아보카도를 만든 로봇이고요. 다른 하나는 로봇이라기보단 자동화된 시스템에 더 가까운데요. 이건 이제 치폴레에서 판매하는 볼 또 샐러드를 담당합니다. 이게 아보카도를 만든다는 로봇은 뭐 껍질 까고 씨 빼고 이러는 거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오토카도란 이름의 로봇인데요. 한 번에 껍질을 벗기지 않은 그 아보카도 자체를 최대 25파운드까지 들어 올려서 바로 세우고 나서 반으로 자르고요. 그 껍질과 그 안에 씨앗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껍질 벗긴 그 아보카도를 그릇에 떨어뜨려줍니다. 그럼 이제 치폴레 직원이 다른 재료들을 거기에 더해서 치폴레만의 그 시그니처 과카몰리를 만드는 것이죠. 이건 제품 개발 회사 베뷰라는 곳과 협력해서 개발시킨 기술이라고 하고요. 오토카도는 앞서 말씀드린 그 헌팅턴 비치 매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치폴레의 볼과 샐러드 자동화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작동합니까? 그건 오그멘티드 메이클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치폴레 직원들이 이 기계 상단에서 그러니까 윗부분에서 뭐 브리또, 타코, 캐사디아, 키즈밀 이런 걸 만들도록 입력을 시키면요. 그럼 이 기계는 그 입력한 것에 맞춰서 하단에서 볼과 샐러드를 만들어냅니다. 기술화된 그 기술로 볼과 샐러드를 만드는 이 기계는 코로나 델 마 매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야, 이거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도 꽤 많겠네요. 되도록이면 이제 밖에 보이는 데다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야, 이처럼 치폴레가 매장 두 곳이긴 하지만은 직원들 대신에 이렇게 로봇 자동화된 기계를 쓴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비용을 절감하고 또 한때 슈링크플레이션에 맞물려서 치폴레가 주문할 때마다 음식 양이 다르게 나온다는 고객들 불만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4월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 최저임금이 시간당 $16에서 $20로 오르고 나서 그렇죠. 업주들 부담 굉장히 커졌는데요. 게다가 음식 재료 양을 다르게 넣는 직원들과는 달리 이 로봇은 정확한 양을 일정하게 넣어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치폴레는 디지털 주문의 경우에 65%는 볼과 샐러드라고 밝혀서 디지털 주문 과반을 사실 그 로봇이 담당할 수 있다는 점 알렸고요. 치폴레는 또 이러한 기술은 직원들의 효율성,
디지털 주문 정확성을 개선해서 디지털 주문 고객들에게 보다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로봇은 앞으로 다른 매장에도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치폴레에 따르면 처음에 이 기술을 이용해본 직원들 또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보고요. 그 기술이 이제 전국적으로 출시될지 말지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치폴레는 사실 2022년에도 치피라는 로봇 주방 보조를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로봇 이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치피의 주요 업무는 얼바인에 있는 디지털 테스트 주방에서 레스토랑의 또띠아 칩을 요리하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최저임금 이렇게 오르니까 뭐 치폴레뿐만이 아니라요. 스윗그린, 잭인더박스, 칙필레 이런 여러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사람 근로자들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는 기술에 좀 더 투자하는 추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큰일 났네 이거 정말.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일자리는 네. 자꾸 줄고 말이죠. 경쟁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업소들도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게 워낙에 뭐 저 인건비가 비싸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로봇을 많이 좀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당연한 추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맥도날드도 제가 자주 갑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일들을 하는데 저렇게까지 많이 안에서 주방이 필요할까. 사실 오토메이티드 이렇게 작업화하게 되면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프렌치 프라이 튀기는 것만 해도 말이죠. 사람들이 뭐 계속 이렇게 뭐 몇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튀기고 있는데 과연 저렇게 사람들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거 아마 로봇화 시키면은 이거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저 뭐 뭡니까? 감자 자른 거는 이미 다 포대 잘려서 담겨와 있을 거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콘베이어 벨트 같은 데만 이렇게 놔주기만 하면은 분명히 로봇이 말이죠. 기름에 뭐 이렇게 넣어서 튀기고 시간 돼가지고 딱 꺼내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맥도날드 아이스커피를 좋아하는데 네. 그 매장마다 그 시럽, 저 달게 먹거든요. 네. 매장마다 시럽의 그 용량이 다르더라고요. 다르겠죠. 정확하게 측량을 할 수 있으면 이런 거에는 그런 로봇 시스템 도입하면 맞아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아마 저 개선의 요지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하 변호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곳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장애차별 소송에서 고용주에게 승소 판결을 최근에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저 캘리포니아 노동법 소송에서 이 고용주가 항상 피고가 되는데 이 피고가 승소하는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이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게 됐나요? 네, 아주 드문 고용주가 승소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무조건 직원 편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요. 네. 예, 특별히 장애 소송은 직원 편뿐만이 아니라 장애자라는 또 하나의 소수 그룹을 보호하는 법이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피고인 회사 입장에서는 어필 배틀, 이 오르막 전투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게 보통이 되겠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직원이 다치거나 아파서 장기간 결근을 하거나 주어진 업무를 못할 경우에 회사는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언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복귀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등등 상당히 까다로운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이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들은 특별히 인사부나 이 전문 HR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법을 제대로 준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장애 또는 질병으로 아픈 직원에 관련된 이슈들은 사실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절차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 관련된 HR 이슈들은 정말 오너 또 회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노동법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이 직원 장애 차별의 핵심은 이 소송한 직원, 장애가 있었다는 직원이 이 업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가 있지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차별을 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되겠고요. 따라서 모든 장애 차별 소송은 직원이 업무 수행이 가능했지만 장애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해고당했다라는 소송이 통상적인 케이스가 네.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 그 이 회사가 승소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케이스의 뒷배경이 뭐예요? 네, 이 원고한 직원은 저희가 잘 아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IT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근무하던 도중에 이 회사 차를 타고 가다가 어허. 회사 차 안에서 이 소화기가 폭발하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어허. 이 소화기의 화학 물질에 노출된 결과 직원은 이 화학적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요. 어허. 직원은 이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서 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의사는 신체 검사 후에 직원이 20파운드 이상의 물건을 들어올리면 안 된다. 또 오래 앉거나 오래 서거나 반복적으로 목 굽힘이나 무릎 꿇는 것 등을 할 수 없다라면서 이 업무 복귀에 대한 제한, 리스트릭션을 내렸습니다. 아하. 뭐 당연히 화학 물질이나 화학 물질 연기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아하. 재미난 점은 그 다음 날 원고는 출근을 했지만 이 카운티 인사부는 이 의사의 업무 제한 조건들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직원을 집으로 그냥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직원의 업무는 20파운드를 드는 것, 오래 서 있는 것, 오래 앉아 있는 것들이 이 업무의 필수적인 그러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을 두면 사실 줄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카운티 인사부는 아주 바람직하게 그리고 노동법에 적합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직원의 필수 기능이 무엇인지 먼저 업무 분석을 하고요. 공식적인 분석 결과 직원은 정기적으로 20파운드 이상을 들어야 하고 이 컴퓨터 장비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책상 아래로 기어들어가서 정기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분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몇 달에 한 번씩 이 파워코드를 다시 끼거나 아니면 USB 뭐 이런 것들을 인서트하기 위해서 책상 밑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이 두 번째로 이 카운티 인사부는 원고 직원과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사한 업무 분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직원은 지난 몇 달 동안 그러한 특정 임무, 예를 들어서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그런 일은 없었지만 필수적인 직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주 말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계속 병가를 요구하는 직원에게 카운티는 더 이상 병가가 없다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원고는 사임을 하고 장애를 한 이유로 불법적인 차별을 자기에게 했다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의 결론은 이 원고가 실제로 필수적인 업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손해가 없었고 장애 차별이 아니다라는 아주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무릎을 굽혀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이어폰을 꽂기 위해서 한 그런 업무였는데요. 필수적인 네네. 수행 능력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났고, 근데 장애에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어떤 경우에 주로 장애법에 보호받게 되나요? 네, 이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사실 장애가 어떠한 경미한 장애가 아니고 상당한 significant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상당한 장애라는 예를 들게 되자면 이 듣기,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또는 걷는 것, 호흡하는 것 아니면
배우고 배우는 학습 또는 이 작업과 같은 주요 생활 활동을 크게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상태를 장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게는 이 모든 장애 차별법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5명 직원이니까 미니멈 5명만 있으면은 이 장애법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업체가 여기에 다 거의 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서 말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이 장애 당신이 장애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좀 받고 오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개인의 장애에 관해서 이렇게 내가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까? 고용주의 입장에서 당신은 어디 장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굉장히 센스티브한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채용을 하려는 입사 지원자에게 장애가 있는지 또는 장애의 성격이나 심각도에서 질문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네. 그리고 이제 고용 제안, 이 offer letter를 주기 전에 지원자에게 신체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것도 불법입니까? 네. 물론 질문이 장애와는 관련되지 않게 표현을 해서 업무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당연히 지원자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용 제의가 이루어진 후, 다시 말하면 이제 offer letter이 주어진 이후에는 이 해당 직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지원자에게도 건강 검진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좀 아파 보이거나 장애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건강 검진을 받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되겠고요. 모든 지원자가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자도 같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채용한 이후에 또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마찬가지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어떤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업무와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 업무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어떤 특정 직원에게 건강 검진을 그 직원에게만 요구하거나 아니면 직원에게 장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많은 서류를 이제 파일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모든 파일을 보관을 하지만 이 건강 검진 결과라든지 이 장애, 디사빌리티에 대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고요. 별도의 의료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보관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만일에 회사의 레귤레이션에 직원들의 종합적인 단체 건강 진단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라는 조항 같은 거를 원래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조항을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항이 들어갈 때는 그런 종합 검진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신체 검사들이 반드시 이 어떠한 업무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것임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제 안전한 팔러시나 사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전에 한국에서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웬만한 직장에서는 단체 검진을 받은 걸로 이제 계약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저 이 종업원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물론입니다. 이 건강에 관한 개인 건강에 관한 것은 이 직원의 컨센트나 퍼미션이 당연히 있어야만 가능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도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중앙검진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을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말 어떤 회사가
직원 한 명이 뭔가 좀 굉장히 아파 보일 때 그 사람만 가서 건강 진단을 받으라 하면은 이게 이제 레귤레이션이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전 직원을 한번 받도록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게 좀 문제가 되겠네요. 예, 뭐 한 번에 어떠한 방어막을 쌓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 실질적인 이유는 이 장애가 있는 직원을 가려내기 위해서 아니면 직원이 어떠한 장애를 있는지 알고 싶어서 한다는 게 이제 판가름이 난다면 불법 행위가 되겠고요. 이제 장애 직원을 접하게 되면 이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첫째는 이 직원이 이 업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장애가 있는 직원이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면 제공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확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전화 받는 상담원이 귀가 잘 안 들린다, 청각에 조금 장애가 있다라는 경우가 있다면 과연 편의 제공, 예를 들어서 히어링 에이드나 보청기를 줌으로써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면 장애인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장애 차별을 할 수 없고 대신 이 보청기를 주는 그런 편의 제공을 하는 게 이제 노동법,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는 올바른 행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